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국적인 미모를 타고난 일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혼혈을 연상시키지만 순수 일본인입니다. 일본에서 서구적인 외모라면 아이누족이 그런 편인데 그녀가 그런 계통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레모토 나오코입니다. 그녀는 호스티스로 일본을 방문한 58세의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를 만나 이후에 수카르노의 셋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이지만 매춘부가 퍼스트레이디가 된 경우는 오래전 역사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테오도라가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당대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에 따르면 테오도라는 공조련사 아버지와 댄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콘스탄티노플 거리에서 성매매를 한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오도라는 당시 황제의 조카이자 원로원 의원인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면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빼앗았고 결국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황후가 되어 자신과 같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했습니다. 대개 이런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며 남자를 끄는 매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매력 중 하나는 억눌리지 않은 자유분방함입니다. 나우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목수의 딸로 태어나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남딸이 예쁜 것 외에도 똑똑하고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배우가 되려고 영화 단역에도 출연했지만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도쿄로 상경한 나우코는 정직의 거물들이 자주 드나드는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 코파카바나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미모 덕분에 그녀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당시에 샐러리맨들의 월급이 만엔이었던 시절에 그녀는 하루에 5만엔을 벌었다고 합니다. 1959년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일본 회사가 수카르노 대통령을 위해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파티를 열고 19세의 나우코에게 그를 접대하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접근을 시킨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후에 그녀를 인도네시아에 초청했고 나우코는 무역회사의 비서라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2년 후인 1962년 22살의 나이로 61살의 수카르노 대통령과 정식으로 결혼하여 그의 네 부인 중 셋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인도네시아식 라트나사리 데비 수카르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데비 부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카르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일본인 요리사 두 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시중을 드는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수카르노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만 그녀가 퍼스트레이디나 다름없었습니다. 훗날 공개된 일본 외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1960년대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비밀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2차 대전 후에 인도네시아를 떠도는 일본 병사들 문제 같은 쟁점을 해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압력을 무시하지 못했고 일본에서는 그녀가 일본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녀를 일본에 버림받은 매춘부로 기술했고 일본에 있던 그녀의 가족은 그런 언론에 집요한 취재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죽었고 그녀의 남동생은 어머니가 죽은 이틀 후에 가스로 자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을까요? 결혼 4년 차인 1965년 수카르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육군 사령관이었던 수하르토의 쿠데타로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수카르노는 즉시 체포되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던 1967년 그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나우코는 일본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일본은 두
두 나라 간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듬해 그녀는 딸을 데리고 정치적 망명에 관대한 프랑스로 갔습니다. 새 대통령이 된 수하르토가 나우코를 수카르토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한 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둘째 부인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어린 딸과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사교계에서 동양의 진주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퍼스트레이디인 자신의 타이틀을 이용하여 알렌 델롱이나 살바도르 달리 같은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고 연문을 뿌렸습니다. 1970년 수카르노의 임종 직전에 그녀는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수카르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수카르노에게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딸이 성장했을 무렵 교육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사교계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1990년에 한 스키 휴양지에서 필리핀 전 대통령의 딸이 그녀의 과거를 들추며 그녀를 모욕하자 언쟁 끝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샴페인 잔을 그녀의 얼굴에 던져 37바늘을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혀 상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고 34일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묻자 그녀는 감옥 생활이 기숙사 생활 같아서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70이 가까운 나이에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고 TV에도 출연하여 불임의 이유는 낙태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나중에 사과를 하는 등 잦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1940년생인 그녀는 현재 83세인데 여전히 영부인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솔직한 발언으로 대중에게 웃음을 주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해서라면 스카이다이빙도 서핑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을 살았고 수없이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사회사업도 했고 10여 개의 공익단체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녀는 자신이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아직까지 수카르노의 미망인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약혼까지 간 적도 있지만 정식으로 재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딸 카리나는 2005년 네덜란드의 미국계 대기업 금융기관인 시티뱅크의 한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